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상엽 이사는 애플의 조바심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애플이 잘 나가는 세계 1위 기업인데 왜 조바심을 내는 걸까요? 뭐 때문에 조바심을 내는 겁니까, 이사님? 네, 애플이 XR 기기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팀 쿡 애플 CEO가 이제 CEO 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 그런가요? 본인이 네. 직접 진두지휘해서 만든 제품은 아직 사실상 없습니다. 다 그쵸.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뭐 아이폰, 뭐 애플, 네, 다 만든 아이패드. 거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듯이 6월 달에 이르면 6월 달에 이제 MR 헤드셋,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그게 팀 쿡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만든 첫 제품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XR 기기 빨리 내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연구팀이 보니까 아직 좀 일러 조금 좀 이렇게 좀 출시를 좀 늦추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출시 관련돼서 압박이 심했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이제 뭐 기사화되고 있어서 애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바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것에 네.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LG 이노텍, 뭐 덕산 네오룩스, 나무가, SNU는 또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XR 기기로도 묶을 수가 있겠고 이제 더 이제 확장시켜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OLED 디스플레이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 네. XR 기기 시장이 작년에 시장 규모가 10억 달러였는데 5년 후인 2027년에는 1,14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5년 만에 뭐 10배가 넘는 수준이 된다는 거고요. 또 XR 헤드셋 출하량을 살펴보면은 올해 3,600만 대 이거 5천만 대도 안 되는데 2030년 가면 무려 10억 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20배가 넘는 이쪽에서 성장세 굉장히 큰 거고 뭐 애플 6월 달 뭐 출시될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거고 삼성도 이르면 4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XR 기기가 OLED 디스플레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디스플레이 OLED 쪽 말씀드리면은 애플이 내년부터는 이제 맥북이나 아이패드 등에 OLED 탑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네. 또 이쪽 시장이 IT용 OLED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9%씩 성장을 지금 뭐 전망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성장성이 큰 부분이다. 그래서 다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는 그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을 위해서 네, 6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네. 최근에 나온 뉴스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음 달 초, 그래서 4월 초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초격차 투자 전략 발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XR 기기, 또 디스플레이 OLED 쪽 함께 엮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XR 기기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 올해 초, 뭐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가 아직은 구체적인 이 계획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거 어떤 종목을 좀 저희가 미리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종목군들이 참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덕산 네오룩스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으로 많은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가를 보시면 네,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1분기가 보면은 계절적 최대 또 비수기라고 하는데 안 좋을 때 IT 업황은 그때가 최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또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2분기부터는 이제 고객사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OLED 패널 출하량 점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3분기에는 또 아이폰 15 출시 효과 기대감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대 고객사 삼성 디스플레이의 4월 초에 또 투자 관련된 소식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단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수급에서는 연기금 쪽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월부터 어제까지 연기금이 한 42만 주를 매수했는데 한 18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연기금 수급 계속 관심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격으로 살펴보면은 한 4만 7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는 좀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만 계속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선익 시스템인데 OLED 장비 제조 및 판매 기업입니다. 뭐 기술력도 상당하죠. AR, VR용 300mm 양산 측 증착기 세계 최초 공급을 하기도 했고
회사에서 그 대표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김해동 대표이사가 작년에 신규 선임이 됐는데, 카이스트 그 전자재료 공학 박사 출신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상도 받았고, 여러 논문 우수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대표의 이력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수급으로 살펴보면은 2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약한달 정도 메이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약한 50만 주를 매수를 해오고 있고, 개인만 매도한 거죠. 그런 상황이고, 주가를 놓고 보면 좀 N자형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3만 원 수준 전고점 부근까지 오면서 좀 눈치 싸움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요 3만 원 전후에서 좀 물량 소화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도움닫기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도 그래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덕산네오룩스와 선익 시스템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그럼 저희가 이 키워드 길건우 대표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관련해서 OLED 뭐 디스플레이 쪽에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애플 하면 저는 LG 이노텍이 우선 깃발 들고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LG 이노텍의 매출의 거의 한70% 이상은 그냥 애플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방금 전 앞에서 얘기했던 상반기 때는 XR 기기에 대한 호재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폰 신작도 사실은 출시 일정이 또 당겨졌거든요. 9월부터 아마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또 2분기, 3분기 때는 또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제 LG 이노텍 사장님께서 또 전장 쪽 아예 대놓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또 대놓고 얘기하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뭐 이제 카메라, 광학 솔루션 쪽이 70%가 넘고, 기판이 한 15%, 전장이 한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장 쪽을 좀 LG 쪽에서 워낙 밀고 있다 보니까 매출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항상 애플카 얘기 나오면 다 어디였어요? 그렇죠. LG였잖아요. 그 아마 그 수혜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딱 타임 테이블 자체가 LG 이노텍이 딱 흐르기 좋습니다. 왜냐면 상반기 때 XR, 하반기 때 아이폰 신작, 그다음에 내년 되면 이제 뭐 내년부터는 폴디드 카메라도 이제 뭐 대형급만 아니라 그 아래쪽도 다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폴더블,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게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영업이익이 되려 기존보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잖아요. 뭐 이런 시기에 조금씩 더 담아두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